자, 여러분 오늘 가볼 집은 충북 청주에 짜그리 좀 맛있는 집을 한번 찾아봤는데 네. 보글보글촌이라는 곳입니다. 짜글짜글 찌개가 맛있는 집. 네. 무한지대 큐에도 나왔고 3대천왕에서도 네, 방송을 했던 곳입니다. 자, 메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짜그리 김치찌개. 일단 푸짐하네요 여러분들. 푸짐하네. 일단 사리를 주세요. 자, 반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잡사입니다. 아, 예. 저 옆에는 우리 청주 사시는 저 저랑 잘 친한 저를 되게 이뻐하시는 형님이세요. 형님하고 저 짜그리 맛있는 집 있다고 해가지고 형님이 저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 여기 짜그리 한번 오늘 먹어볼 겁니다. 요게 그 국물이 좀 많네요. 오. 국물이 또 아직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아직 먹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여기 좀 기다림의 미학이 좀 필요하네요. 네. 버섯이 흐뭇흐뭇해까지 기다려. 그럼 우리 형님 그 형님 생각하시기에 아우 장점 큰 거 하나만 또 뭐 어떤 게 좋? 잘 먹는다. 아, 잘 먹나? 감사합니다 형님. 더 큰 거 장점 얘기해줘. 말할 것도 없지 이거는. 아, 네. 그걸로 따지면 사람으로 따지면 어르신. 이게 좀 팍 끓여낸 다음에 이렇게 좀 먹는 거. 버섯을 이제. 아니 비정기야 화가 안에 고기도 이렇게 얹어. 그렇지. 여기 두부 아니 여기 호박 말린 게 있어. 아. 꼬득꼬득한 게 맛있어. 오. 간혹 사람들이 비계라고 생각 안 먹는데 비계가 아니고 호박. 호박 좀 말린 걸. 어. 이게 좀 있으면 확 줄어야 돼. 야, 아, 이거 내가 할게. 먹어봐. 아유 얘는 센 거 먹어야 돼. 먹어봐. 이거 호박 말린 게 이거 들어가는데 이게 또 맛있다고 하네요. 어. 뻥이요. 달달해야겠네. 그지? 네. 꼬득꼬득하지? 네, 꼬득꼬득. 맛있네. 이거 뭔지 알지? 이거 그 콩 아닌가? 이거 빈스 아니야? 빈스. 콩이 영어로 빈스. 방송 중이자. 앞에 계신 형님이랑 옆에 형님은 이제 제 아프리카 TV 때 초창기 때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굉장히 인연이 있었던 형님들이세요. 오면 항상 또 맛있는 술도 좀 잘 사주시고 해갖고 되게 좀 많이 이뻐해 주셔갖고 예. 자주 이렇게 좀 어떻게 놀러 오게 되네요 청주에 또. 예. 자 이제 고기를 한 점 좀 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기 우선 좀 먹고 고기랑 버섯을 좀 건져낸 다음에 자, 이 장이랑 고기랑 해서 딱 넣은 다음에 싸서 오. 아, 국물 좋다. 이거 라면 먹으면 뭐 야, 이거 국물 좋네. 아. 아 형님 이거 국물 기가 막힌데요? 와 살쪄. 오우 너무 국물이 진짜 굉장히 좋네. 아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형님. 하나만 먹어. 네 알겠습니다. 하나 먹겠습니다. 일단 양파를 올려. 고기도 하나. 고기도 어떻게? 고기 올리고. 네. 혹시 뭐 중간에 하나 없어요? 아, 마늘 하나, 고추 하나. 말랭이. 아, 무말랭이 하나 이렇게 담을 거야? 좀 딱딱한 게 이거. 야들야들한 거. 야들야들한 거. 네. 양배추. 네. 양배추 하나 딱. 그리고 쌈장. 쌈장. 네. 그리고 밥.
우리 형 싸도 준비야. 왜 아니 그래. 야, 그 근데 네가 손을 너무 많이 만졌어. 아 알겠습니다. 형이. 양배추를 많이 넣으면 맛있어. 깻잎을 안 넣네 너. 다시 해봐. 상처 깻잎하고 같이 해갖고. 다시 한번. 네. 뭐야 너. 양파. 무할랭이. 네. 많이 넣었지. 좀 많이 넣고. 더 넣어. 편식하지 말고. 아 알겠습니다. 짱짱. 그리고 이제 밥. 딱 끝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싸먹으면. 아. 아 이게 이름이 짜글이라는 이유가 이게 좀 쫄아가지고 이렇게 좀 짜글짜글해지니까 이게 더 맛이 사네요. 국맛이랑 이런 게. 네, 여러분들 이 술은 시원 소주라는 겁니다. 이게 시원 소주. 아, 이 부산 쪽에 있는 그 시원과는 좀 다른 겁니다. 충북 지역 분들이 좀 드시는 거고 시원 청 시원한 청풍. 이라는 술인데 충북 소주. 아유 형님 감사합니다. 올해로 건강하고. 응? 예, 아유, 감사합니다. 쓸 거야 아마 술이. 맛집 백화. 좋아 좋아 좋아. 진로 아닌가? 생각보다 좀 부드러운데? 막 환 그 소주 느낌은 좀 좋고. 고기가 처음엔 약간 좀 뻑뻑한 느낌이었는데 이거 계속 쭉 우려내니까 좀 부드러워지네. 야들야들해지네. 네, 감사합니다 형님. 양배추 절인 거. 마늘, 고추, 쌈장. 예, 예, 넣습니다. 넣습니다. 자, 가득 싸서 샤샤샤. 자 여러분들 이제 라면, 이거 또 라면을 넣어서 먹으면 괜찮다고 해가지고 라면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거 포인트는 이게 확 좀 물기가 쪼그려들어갖고 볶음 우동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또 맛있다고 하네요. 젖으면 네. 그게 안 돼요. 아, 아우 제법 라면이 쫄기 시작합니다. 자, 약간 밑에 달라붙을 정도로다 그렇게 고추가 필요한 거예요. 고추를 몰리지. 자, 아유 형님. 쏴쏴쏴.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아버님은 잘 계시지? 예 형님. 3년? 그렇죠. 3년 이상. 그렇지. 4년. 근데 이런 데는 4년 만에 보는 거지. 네. 이거 많이 갔지? 아. 이거 많이 갔지? 배웠어. 아, 내 스타일 난 그렇게 먹어야 맛있다. 오.
근데 생각보다 면이 많이 안 뻗었네? 그러니까 형이 얘기랑 하니까 그냥 꼬득꼬득 할 걸 내가 그냥 아 말 그대로 짜글이 지금 남았을 때 이 국물이 진짜 또 어. 형 맛있게 먹었어야 됐네. 아, 밑에 오게 좋네. 국물이 지금, 아. 맨 처음 먹을 때 조금 의아했어요. 어? 이게 맛있는 건가? 싶었는데 좀 끓고 나니까 또 이게 아 진짜 이게 이름이 짜글이란 이유가 끓고 끓고 끓어가지고 쫙 내려갈수록 더 맛이 좋네. 아 처음에 먹으라 할 때 그때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그러니까 예. 아 맛있네요 근데 여러분들 밑에 딱 끓어가지고 밑으로 딱 내려오니까 이게 진짜 맛이 좋네요. 어. 아. 밥 먹고 와서 시원한 커피 먹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또 형님하고 또 시원한 커피 한 잔 또 먹으러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짜글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아까 저희 같이 식사했던 형님, 예, 그 회사 사옥 옥상인데요. 여기 뭐 바베큐 그릴도 있고. 나중에 여기 저 시청자 모임 할 때 형님 한번 또 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뻥이요. 어, 되게 좋아요. 나중에 청주에서 시청자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 또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우 멋있다.